안녕하세요. 오평남지 조그만 원룸에서 식물을 키울 자리가 없어 컴퓨터 옆에서 키우고 있는 남자입니다. 제가 얼마 전 오크레이터스라는 활동에서 특색 있는 작은 기업들과 콜라보하게 되었고 레고로 화분을 만드는 블록가든이라는 브랜드와 협업하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댓글에서 제가 블록가든 관계자분께 사과를 할 것 같다는 글이 있었는데 그게 실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름 매일 물도 주고 환기도 시키고 열심히 키워봤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잘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번 영상에서는 지옥같은 원룸에서 살아남은 채소들을 먹고 또 식물을 키우며 느낀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김치, 삼겹살, 오이, 타발면, 밥입니다. 정말 많이 많이 진수성찬 밥입니다. 맛있겠다. 근데 이거 삼겹살 300g에 컵라면에 우리가 많이 걱정은 되네요. 삼겹살과 라면의 조화가 은근 괜찮아요. 다음은 제가 손수 키운 상추와 삼겹살을 먹어보겠습니다. 뭔가 되게 긴장되네. 키운 거 맛있게 먹겠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싱싱해요. 솔직히 저는 비주얼이 이래가지고 기대는 안 했는데 마트에서 파는 새 거보다도 싱싱해요. 이렇게 생겼는데도 밥은 남기면은 냉장고에 넣고 내일 먹어도 되지만 라면은 지금 다 먹어야죠. 맛있다. 뭐 영상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냉동 삼겹살만 먹거든요. 집에서 먹을 때는. 그런데 확실히 식감부터 다르긴 하네요. 일반 삼겹살이 두께가 진짜 달라요. 냉동 삼겹살 집에서 구워 먹을 때는 뭔가 구우면은 말라 비틀어져서 얇았는데 이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키웠던 건데 좀 뭐랄까 색깔이 이렇긴 하거든요. 근데 뭐 냄새가 나고 이런 건 없으니까 먹어보겠습니다. 키우기에 많이 실패했잖아요. 이번에 처음이기도 해서. 그런데 보통 이렇게 썩어 있으면 수분이 되게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수분이 더 많습니다. 제가 키우기에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이 물 조절을 한 게 아니라 좀 너무 많이 줬었나 봐요. 오늘은 되게 싱싱한 음식들을 먹네요. 삼겹살에 방금상 김치. 방금 한 건 아니지만 아침에 했던 밥. 오늘 먹어보니까 한 번씩 먹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만 원 안 되는 가격에 이게 맛있게 먹을 수 있네요. 맛있구만.
근데 삼겹살이 1g에 2,600원이면은 평소에 삼겹살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서 모르겠는데 뭐 그래도 식당에 비하면은 훨씬 싸긴 하죠. 근데 삼겹살은 식당이 솔직히 비쌀 수밖에 없는 게 뭐 기본적인 인건비도 당연히 들고 그리고 식당에서 먹는 게 솔직히 편하죠. 삼겹살은 집에서 먹기 힘드니까 냄새도 나고 그리고 뭔가 또 맛있어요. 식당에서 먹으면은 특히 삼겹살은 뭐 오늘 이렇게 먹는 것도 맛있긴 하지만 마지막 제가 키운 상추입니다. 내가 또 키워줄게. 뭐 된장찌개를 대체할 만한 컵라면이나 국이 마트에 팔지는 않더라고요. 마지막 고기 두 개 플렉스. 잘 먹었다. 300g 2인분 맞죠? 밥을 정말 맛있게 먹었고 뭔가 되게 신선하게 먹었어요. 신선한 채소에 신선한 김치에 진짜 10분 전에 딴 상추 그리고 신선한 생삼겹살. 뭐 사실 건강한 음식 조합은 아니었지만 뭔가 이번에는 좀 건강하게 먹었다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이 일요일인데 저는 또 내일 출근을 해야 되네요. 배가 너무 부르기도 하고 조금 있다가 러닝이나 좀 하려고 하는데 그때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설거지를 하러 고고고. 저는 요즘 하루에 한 30분씩 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 앞에 있는 공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신은 신발은 이전에 구독자분이 저한테 보내주셨던 건데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진짜 편해요 이거. 약간 발이 푹신푹신한 기분? 체력이 있어야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저번 영상에서 제가 일주일 정도 몸살 때문에 엄청 고생했다고 했었는데 아파보니 몸이 힘들면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러닝의 효과는 인터넷에 검색만 해봐도 심장을 튼튼하게 해준다,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 근육 혈관을 부드럽게 해준다 등이 있었는데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 아니면 하루 30분 앞으로 러닝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적 여유가 좀 생기면 헬스장도 가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제가 무엇을 하는지 건강을 중요하니까요. 주인공이 굉장히 많은 맛있는 파스타입니다. 파스타만 있었으면 되게 심심했을 것 같아요. 신선까지는 아니지만 냉동 음식은 오늘 아닙니다. 뎁다큰 베이컨. 우선 제가 키웠던 바자리라는 식물인데 인터넷에 검색을 했을 때 원룸에서 키우기 쉬운 먹을 수 있는 채소 중에 바자리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파스타에 같이 먹는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파스타를 만들 정도로 양이 많은 게 아니고 또 하나는 물을 너무 많이 줬는지 실패해가지고 오늘은 이거 하나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향이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음식에 대한 지식에 말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향이 뭐라 해야 되지? 좀 상쾌한 박하 맛이 나는 것 같아요.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어떤 바잘 파스타라고 바잘이랑 아몬드랑 이것저것 섞어서 이렇게 뭉갠 다음에 파스타를 먹어보는 것도 있더라고요. 듣는 까르보나라. 면 4,000원, 버섯 1,500원, 베이컨 3,500원, 만원짜리 까르보나라군요. 나 이거 버섯 먹어봐야지. 뭔가 넣으면 맛있을 것 같았거든요. 단독으로 먹을 정도로 막 맛이 있는 건 아닌데 좀 다양한 맛을 더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면 크게 또 한 입. 제가 키웠던 식물을 먹겠습니다. 이거를 바자를 차로 만들어 먹어도 되나? 뭔가 차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엔 아쉽게 되었지만 나중에 언제 한번 또 키우기 쉬운 걸로 식물을 주문했는데 다음에 키울 때는 잘 되면 좋겠네요. 저는 까르보나라 처음에 8,800원이라서 아 좀 비싸네 생각했는데 두 개가 들어있었네요. 하나는 다음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많네. 이렇게 또 먹으니까 뭔가 베이컨 130g이 삼겹살 130g보다 더 많은 기분이 드는 건 뭔 탓인가? 제가 어제 사이다를 사놓고 먹지는 않았더라고요. 저녁에 음료수 마시고 싶을 때 제로칼로리 콜라를 마셨었는데 가랑비가 훨씬 싸서 앞으로 이거를 자주 이용해야겠어요. 밥을 맛있게 먹었는데 사실 건강한 웰빙식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냉동 음식보다 냉장 음식을 먹었다는 것에서도 의미가 조금은 있기는 했습니다. 배부르네.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식물을 키워보게 되었는데요. 나름 매일 물도 잘 줬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너무 과한 영양분을 주어 제대로 자라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이고 점점 30을 바라보고 있는데 막연하게 제가 30대, 40대, 50대가 되었을 때도 항상 그래도 어디 가서 멋있어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싶은 생각이 요즘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만 하고 실천하는 것은 크게 없는데 식물을 키우는 게 자기관리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은근 부지런해야 썩지 않게 관리 하며 식물을 키울 수 있고 또 컴퓨터 오른쪽에 있는 싱싱한 식물들은 매일 본다면 전자파에 찌든 저희 눈은 조금은 치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더라고요. 진흙 속에서 피는 꽃이 아름답다는 말처럼 다음번에는 제대로 키워 싱싱한 식물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블록가드는 레고 형태 화분으로 아이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는 반려 식물을 선물하고 싶다는 취지를 가진 기업입니다. 실제 아이들이 식물을 직접 심고 키우는 게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도 주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적용한 결과 언어폭력성도 감소시킨다고 하는데요. 이외에 식물의 녹색이 정서적 안정감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의 요즘 일상은 퇴근 후 유튜브 편집을 하고 또 내년에는 취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준비도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포토샵 학원에 다니고 있고 여유 없이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 조금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아주 쉬운 발자국 중에 하나가 식물 키우기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저는 제대로 키우기에 실패했지만 남들에게 추천해줄 수 있는 건전한 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블록가드 제품들은 이렇게 레고로 이름도 적고 또 다른 레고들도 붙일 수 있어 나름 인테리어하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벌써 8월이 되었는데요. 무더운 날씨 불쾌지수는 높겠지만 마음의 여유를 가진다면 조금은 더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더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